자,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덜투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어제 강연회 때도 말씀드렸겠지만 시장은 더 빠질 수 있다, 마디 비율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은 오늘 또 빠졌죠. 예. 이게 그 시그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똑같이 움직입니다. 패턴이라고 그랬겠죠. 그 공통된 것들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패턴이라고 그러거든요. 흘러왔던 과거의 데이터 가지고 현재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랬을 때 지금 어떻게 변할까 라는 것들은 과거의 스토리 가지고 현재를 믹싱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가 그 강연회 때 배웠겠지만 그 고점의 200일선에서는 좀 조심해야 다, 이게 떨어질 확률이 되게 크다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수익 나온 건 팔고 현금화 갖고 있자 라고 얘기했던 거를 여러분들이 잘 들었던 분들은, 잘 따라 하신 분들은 지금 현금이 많이 있을 거고요. 그러지 못했던 분들은 아마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손에 난 것들 팔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차피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또 많이 빠졌잖아요. 2920포인트 전저점까지 내려올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뭐 단기를 2800까지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보수적인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생뚱맞은 종목 엊그제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포스코하고 그 다음에 뭐 GS건설 뭐 이런 것들 반등 들어오는 것들 보셨잖아요. 그죠? 포스코 막 강하게 움직였고, 현대제철, 동국제가 뭐 시장 대비 막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생각에 소외됐던 패자 포트폴리오 이런 종목을 봐야 돼요. 주식을 매수할 분들은. 왜 그러냐면 수급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외국인들이 사줘야 돼요. 기관들은 봐봐요. 뒤통수 많이 때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뒤통수 때리는 걸 우리 기관들이 많이 땡기잖아요. 개인들을 보호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외국인 안 도와줘. 기관 안 도와줘요. 그죠? 이거 확실히 보이잖아. 금융투자 안 도와줘. 우리 나홀로 돈 자금이 작은 우리 개인들만 시장을 지탱해주고 있는데 절대 이거를 쉽게 수익을 주지 않는다고. 왜 그러냐면 이 라인에는 누가 갖고 있어요? 다 개인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올린 이유가 없는 거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올라가면 개인들한테 두들겨 맞을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수가 안 들어와요. 사더라도 잠깐 들었다 빠지고, 삼성전자 떨어지면 샀다 올랐다가 고점에 되면 매도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여기서는 가격 매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쉬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해요. 그게 맞았지 않았냐. 그 다음에 마디 비율, 그죠? 여기 올라 이만큼 긴 게 하락 줬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횡보하잖아. 그럼 또 다시 뭐예요? 계단식 하락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자리에. 그래서 지금 보수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라고 보여주고요. 좀 안타까운 거는 제발 제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개인들이 산 거 보세요. 이렇게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거 뭐예요?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 가장 많이 산 거, 매수금이 가장 큰 거 봐봐요. 다 떨어지는 칼날을 다 잡으셨어요. 카카오 봐봐. 제가 옛날에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도 있잖아요. 이거 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죠? 떨어지는 것만 산다니까. 네이버 안 좋다 그랬죠. 그죠? 김영구 멘토 왜 안 좋자. 지금 뭐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렇게 욕하더니. 이거 봐봐요. 맞잖아, 이거. 카카오 게임 좀 안 좋아. 크래프트는 제가 얘기했죠. 한 번에 죽는다고. 그죠? 죽었죠, 이거 봐봐. 왜 그러냐면 이게 옛날에 봤을 때 그 신고가 종목들이 꺾이는 순간 시장은 조정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들이 작년에 많이 갔잖아. 2차전지나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S 꺾였잖아. 이런 것들이 주도주였던 거, 카카오 네이버 꺾이면 시장은 빠지게 돼 있어요. 주도주가 꺾인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개인들이 이거 왜 사는 거죠? 떨어지는 칼날이잖아. 우리 배웠잖아. 어제도 배웠잖아. 200일선 밑에 깨진 건 웬만하면 사지 말아라. 근데 물타기 하는 거야 이게. 이 끝도 없거든요. 이거 봐봐. 네이버 이게 개인들이 오늘 많이 산 거예요. 이거 추정분의 1위에 이거 좀 안타까울 뿐이에요. 카카오 게임즈 이렇게 금당 나오잖아. 이렇게 이런 걸 사면 어떡할 거야.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봐봐요. 저 엊그제 얘기했던 거 포스코 사지. 왜 이런 거 안 사고. 밑바닥에서 안전하게 움직이잖아요. 봐봐. 현대제철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는 아빠 시장에 빠져도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런 거 안 사. 왜? 그동안 못 갔으니까 막 답답하게 흐르니까 이런 거 사요. 반대로 봐. 이제 오늘 봐야 될 건 뭐예요? 홀티슐라 이런 거 봐요. 바닥에 있는 것들 오늘 안 빠졌잖아. 플러스권 유지잖아요. 살짝 밀리더라도 얘는 다시 올라갈 확률이 더 커요. 그죠? 요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예, 이런 것들 세잖아. 이렇게 봐봐요. 돌리는 자리니까 공간 매매 하라고 했죠. 이런 거 봐, 이런 거. 오늘 시장 빠짐에도 양봉 나왔던 건 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위에 열려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 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생뚱맞은 종목. 한세시로. 의료 관련주들. 이 바닥에서 움직이잖아. 이거 봐. 오늘 시장 빠진데도 올라오잖아요. 외국인들, 기관들이 쓸어 담고. 이런 종목. 그 다음, 영업무역.
아, 이런 거 사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소외됐었잖아. 근데 올라와요. 올라오잖아, 이제. 올라오잖아, 이렇게. 그죠? 이런 걸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 다음에 기자재. 조선주가 좋았기 때문에 SHD 엔진. 이런 거 사, 이런 거. 이런 거 움직이잖아. 여기 공간 있잖아. 여기 맨날 얘기했던 공간 매매. 이런 거는 시장 대비 이렇게 움직이잖아. 근데, 뭐, 급등한 거 막 따라가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관심있게 보란 말이에요. 다 자리가 만들어놨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트를 배워야 돼. 차트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단기적인 거는 차트 아니면 분석할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차트 매매를 배우고 그리고 거시적인 걸 보자. 환경적인 부분을 배워야겠죠. 그게 뭐냐? 뭐 금리 인상에 대하면 시장의 리스크 이런 것들이 먼저 움직여 차트가 깨지잖아. 그러면 그거 가지고 예측해야 돼. 그래서 차트는 또 100%가 안 맞아요. 60% 플러스 40%는 우리가 믹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 이런 거 봐봐. 그죠? 조선주가 올라가니까 기자재가 움직이겠구나. 그래, 오리엔탈 전공.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자재들이 자리 잡았잖아요. 세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실적도 받쳐주고. 위에 공간 있잖아. 이런 거 매매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고. 그죠? 이런 거 가지고 매매하면 되지 않을까요? 두산 바켓. 이거 봐봐. 이거 자리 잡았잖아. 이거. 이런 거, 이런 것들. 여기 올라가면 여기 공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매매하면 돼요. 그죠? 예. 이게 돌리는 거. 그동안 못 갔던 거, 소외했던 거, 소외됐던 거. 그죠? 뭐, 포스코 그때 많이 움직이고, 현대제철, 철강도 다 움직였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관심 종목 한번 봐봐요. 시장이나 영향이 있나, 없는지. 그 다음에, EDGC. 예. 이런 거. 이런 거 한번 봐봐요. 예. 이런 것들 움직이잖아요. 바닥에서 어때요? EDGC. 이런 바닥에서 딱, 거리에 딱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여기 단기 매매가 가능하다고. 공간이 있잖아요. 이런 거 매매, 단기 탁 치어 올라오면 팔고. 튀어 올라오면 팔고 이런 거 매매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트를 볼줄 알아야 돼요. 고가 종목이잖아. 이거하고 제형 솔루텍 이런 거 다 고가 똑같은 자리잖아요. 시장 대비 안 빠지잖아 여기. 그죠? 이런 것들 실적 받쳐주고 모멘텀 있고 가격이 싼 거라도 똑같은 가격이 싼 게 아니라고 모멘텀 있는 것들 단기 매매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거 사서 우리가 매매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라고 차트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가르쳐줘도 않잖아. 그죠? 해야 돼. 그냥 공짜로 돈 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누가 종목 줘서 올라갔다? 뭐 방송에 보니까 이거 추천했는데 올라갔어. 아, 좋아. 이게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나와. 왜? 지킬 수 없어서. 내가 분석해서 내가 사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들 그 돈이 남아있진 않아. 계좌가 다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보면 뭐 카카오나 네이버 사는 거 보면 개인들이 매수 금액이 가장 들어온 거는 떨어지는 칼날 잡고 있거든요. 그게 잘 몰라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는데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요. 떨어지는 자리는 그냥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그 시그널들을 파악해서 이게 100%의 확률은 아니에요. 근데 확률에 예측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 나가는 거지. 시장은 좀 더 빠질 거예요. 앞으로 좀 많이 빠질 것 같으니까 뭐 급하게 매매하지 말고 현금 있는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오늘 엄청 좋잖아. 어제도 강연회 때 그랬잖아요. 현금 갖고 있으니까 편하대. 그러니까 여러분 왜 공부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배워라고. 배워야 돼. 배워야 산다. 그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알아야 보이지. 보이고 느끼지.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위해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는 왜 좋다 그러지? 근데 올라갔어. 왜 올라가는 거지? 이런 것들 생각해보는 거예요. 오늘 한세시라고 영업무역을 줬는데 왜 얘 지금 이거 관찰타 그러지? 그동안 못 갔으니까 안정적으로 반등을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HSD 엔진, 조선주들이 움직이니까 기자주 봐야겠구나. 오리엔테 전공, 이런 거 보고. 그죠? EDGC, 차트 매매, 고가, 제형 솔루션, 핸드폰. 그죠? 삼성 엔지니어링, 건설, 플랜트. 그죠? 두산 밖에, 로봇. 그 다음에 건설 장비. 호대신라, 바닥, 실적, 턴 어라운드. 이렇게 보면 돼요. 리오프링 관련주. 이렇게 우리가 보고서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내가 알아야지.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떨어질 거냐 올라갈 거냐 이거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버틸 수가 있어요. 시장 빠질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힘내고 같이 공부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당분간 시장은 좀 지지부진할 거예요. 저가 그랬잖아요. 1월달은 녹록지 않다고 올해는. 상저하고가 될 것 같아요. 상반기를 안 좋아해 별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전략을 쓰는 게 맞고요.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들고 있어도 돼요. 저 밀리면 외국인들은 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밀리더라도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보면 돼요. 올해 좋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보고 자동차는 기아가 좋아요. 기아차. 기아가 괜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기아는 자동차는 기아를 한번 보자.
이게 잘 버티고 있잖아, 여기. 박스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밀리지 않잖아. 단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칠 수 있어요. 시장만 좋으면. 그러니까, 기아를 잘 보는 거,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HS 엔진. 한세실업, 영업무역. 그 다음에 호텔신라, 두산마켓. 한번 잘 보세요.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넣을게요. 결국에 울, 팍팍! 감사합니다.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의 우리 김영구 멘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잊지 마세요.